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617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극락세계 보살들의 마음이 바로 물이나 불, 또 폭풍과 홍과 같고 연꽃이나 수레, 구름, 큰 비와 같으며 금강이나 범천, 니구루 우담바라, 금시조, 무리의 새들과 같아서 쌓고 모으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집착심과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극락세계 왕생과보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유여우왕, 무능승고, 유여상왕, 선조복고라, 여사자왕, 무소외고라. 또한 황소와 같아서 한사코 모든 번뇌를 이기며 거대한 코끼리와 같아서 능히 삿된 무리들을 항복받으며. 자, 여러분들 뭐 속궁 꿨다라고 해서 절에 가서 물어보면 천도제하라 그러고요. 무속인들한테 물어보면 조상달래라라고 하잖아요. 참고로 알아놓으셔야 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는요, 본성을 뜻해요. 그래서 소를 타고 소를 찾느냐 이렇게 하지요. 본성이 있으면서 왜 본성을 찾느냐라는 이야기. 이러한 본성을 찾는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절에 가면 여러분들 시부도, 또 시무도 이런 것을 많이 그려놓았잖아요. 이 시무도에 대해서도 제가 불교와 깨론 시간에도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전에도 한번 강의를 해드린 일이 있던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시부도의 내용도 모르고 절에 가면 뭐, 그냥 그림만 보고 많은 이런 형태의 분들이 많은데, 소다라고 하면 본성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요. 이런 것들은 능히 삿된 무리들을 항복받으며 사자왕과도 같아서 일체 두려움이 없느니라. 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밀림의 왕을 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라 그러고요. 부처님의 법자를 사자,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은 보살을 문수보살이라고 사자를 타고 등장하기도 하지요. 광약허공 대자등고 최멸칠심이요 불망승고라. 광대한 허공과 같아서 대자비가 일어평등하고 질투심을 모두 끊어서 이기려는 마음이 없으며 전락구법 신무염족 상욕광설 치무피곤이라. 즐거움으로 법을 구하여 싫어함이 없고 항상 법을 전함에 지치거나 쉬지 않느니라. 이게 정진바람이려요. 법을 전하는데 지치거나 쉬지 않는 거, 바로 중생들을 위해서 항상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한 대인관계에서 상대에 대해서 칭찬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걸 우리는 정진이다, 정진바람이다 하는 거예요. 절하고 염불하고 독경하는 걸, 밤새도록 하는 걸 정진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처님 법을 쉼없이 전하는 것. 격법고 건법당 요해일 재치하며 수욕화경 상행법시 지용정진 신불퇴악이라. 진리의 복을 지고 법의 깃발을 세우며 지혜 광명으로 어리석음의 어두움을 없애며, 어리석은 건 온이공한 이치를 모르는 걸 어리석다라고 하죠. 육화경을 닦아서 항상 법을 베풀며, 육화경이라는 것은 육화경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용맹정진으로 물러서는 마음이 없느니라 라고 해 있는데, 육화경영과 용맹정진, 육화경영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루신 승가교단의 화합을 위한 단체 생활의 규율이에요. 그래서 신구이 개견이화경이라. 그래서 신화경이다. 몸을 함께 닦는 거예요. 또 구화경이다. 입을 함께 닦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또 의화경이다. 마음을 함께 닦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이, 신화경, 구화경, 의화경. 그 다음에 개화경이라. 다 같이 함께 부처님의 계율법을 따르는 것이고요. 견화경이라 함께 부처님의 진리가 모여 모든 공은, 모든 이치는 공하다, 연기한다는 이치를 함께 보는 거예요. 견화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화경이라 모든 이득을 골고루 나눈다. 이득을 골고루 나눈다는 것은 바로 자리 이타다는 이야기죠. 평등심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러한 여섯 가지를 함께
쉽게 수행하는 걸 우리 육화경영이다라고 하고요. 용맹정진이다 하는 것은요, 뭐 밤새도록 절하고 비는 게 용맹정진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버려서 만법은 공하다는 본무생사, 본래의 생사는 없다는 이치를 터득하기 위한 불법삼매에 드는 것을 용맹정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위세등명, 최승복전, 상위사도 등무 중에라. 또한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가장 수승한 복밭이 되고 항상 중생을 평등하게 인도하는 스승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이 없으며 좋다 나쁘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깨달음을 얻는다 재앙을 없앤다 다 차별심이잖아요.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락정도 무여흔척 팔자육자 이한군생이라 오직 바른 진리만을 즐기고 다른 기쁨과 시름이 없으며 모든 탐욕을 빼내어서 중생들을 안온하게 하고 공덕 수승 막불 존경이요 멸삼부장 유죄 신통이라 공덕이 수승하고 존경받지 않을 수 없으며 탐진치 등의 세 가지 장애를 없애고 모든 것에 걸림이 없어서 마음이 신통하고 여여하는 이게 육신통. 극락세계 보살들의 마음이 황소 코끼리 사자와 같고 허공과 같아서 태자비가 일어평등하고 육화경영으로 용맹정진을 하고 삼독을 없애고 모든 것에 걸림이 없어 신통자자다라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 천리도 절범제 617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열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